수많은 사람이 찾는 이 민원실에는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끔씩 유해한 말과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원인들이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되냐니까요? 저희가 만 18세부터 35세까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39살 안 같아요? 아니 내 부모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 선생님 좀 진정하세요.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그냥 시집 가겄어? 저 욕은 하지 당신 마시고. 말고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선생님 좀 욕은 하지 마시고. 아니 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저 민원팀장입니다. 뭐예요? 아니 직원이에요? 네, 책임자예요? 네 책임자고요. 다른 아니, 일인데 계시니까 어떻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저희 아니 듣고서 얘기를 해야 듣고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 선생님 지금 욕 몇 차례 가만히 있어.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도 계속하셔서 저희 지금부터 뭐라?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내가 낸 세금으로 산 거 아니야 저거. 이거 아까부터 내 욕하는 부분만 찍었죠? 이 사람도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완전히. 저희가 증거용으로 계속. 뭘 증거야 이 사람아. 내가 뭘 했다고. 아 진짜 확 다 붙여버렸어. 네. 선생님 저희가 그럼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왜 선생이냐고요 이 네, 사람아. 잠깐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웃어? 아니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뭐예요?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잠깐 나봐. 나봐 이 사람들아. 당신도 내 세금으로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아, 나보라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 사람들아. 오빠 다 부질러 발라. 나봐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양반아. 아니 나보라니까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본 사건은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년 면접 수정을 요구하고 요구대로 되지 않자 난동을 띄우며 열린 민원실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열린 민원실은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에 경찰서와 연계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원인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한 형들 말고 민원실에선 에티켓을 지키는 이상형이 되어주세요.